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오늘 조금 지난 영상이에요. 지난 설날 며칠 전이죠? 지역에 있는 이마트 할인점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저 화물차가 2층 건풍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서 여기서 하차를 해갖고 지게차로 떠서 올릴 거예요. 몇 발에도 되지 않으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팔레트씩 가지고 올라오면 되죠. 일단 하차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에서는 하차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요. 신호가 빨간불일 때, 차가 안 다닐 때 이거 하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꽤 차가 많은 길이거든요. 자, 네 번만 하차하면 되네요. 이거 하차해놓고 네 번만 가지고 올라가면 됩니다. 2층까지 올라가야죠. 이게 보기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팔레트를 들고 전진으로 가야 되잖아요. 주차장 램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후진을 갈 수가 없어요. 전진을 가야 되는데, 지금 팔레트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죠. 여기는 특히 이마트가 현재 영업 중이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차도 많습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이때 이제 제 모니터가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그냥 모니터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마트 외부에서 1층을 통과하고 2층까지 운반해 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여기 그 계란을 싣고 오면은, 윙바디 싣고 오면은 여기를 못 올라갔어요. 그럼 밖에서 계란을 하차해서 올라가곤 했는데, 계란이 또 보기보다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팔레트가 높죠, 이거보다. 램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팔레트를 좀 더 높이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더욱 신경을 바짝 써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번만 올라가면은 작업은 끝나죠. 차가 없으면은 빨리 끝나는 일인데, 차들이 밀려오면은 그 차들을 비켜주던 시간이 오래 걸리죠. 여기서 원래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거의 신호해주는 사람이 있어갖고 나오는 차를 막아주는데, 막아주질 않죠. 그 쇼핑이 끝나고 나오는 차와 부딪히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다시 후진을 해갖고 자동차를 비켜주고, 이제 담당자분이 나와서 한 바퀴 돌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번만 올라오면 되는데 또 이렇게 주차장을 한 바퀴 돌게 만드는군요. 원래 여기 주차 담당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바로 좌측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거든요. 어쨌든 뭐 그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뭐 큰 차이는 없죠. 좀 더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많이 다닐수록. 자, 이곳에 이제 하차를 해놓으면 됩니다. 8팔레트 별거 없죠. 그러나 이런 곳에서 작업할 때는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계속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고, 또 도로 밖에 나가서 건물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사람도 많고 차도 많습니다. 지금 그래도 출퇴근 시간을 피했기 때문에 조금 적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없는 편인데, 여기도 이제
장난 아니게 많은 곳이죠. 지금 좀 빨리 돌릴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주로 이제 이 마트 같은 곳은 대형 마트 같은 곳은 명절에 끼고 꼭 지게차를 부르시죠. 여기저기서 납품 들어오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위에 건풍장까지 못 올라올 경우 지게차로 떠서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명절 며칠이 피크 타임이죠. 그렇다고 뭐 또 이렇게 일이 바쁜 건 아닙니다. 이제 영업용 지게차는 별별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 여기 있는 지게차를 한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 파레트씩 올라와야 되잖아요. 여덟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영업용 지게차는 두 개씩 떠서 다니기 때문에 네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거죠. 시간이 곧 돈인 돈 아닙니까? 이곳이 이제 대표적인 상업지구인데 오늘 차량이 많지가 않네요. 차량도 많지 않고 떠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의 차를 거기다 또 주차를 해놓고 왔습니다. 답답하네요. 이 파레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하나 보죠. 화물차 하시는 분인데 자 어쨌든 이제 금방 와갖고 다행히 빼서 저는 이제 또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전진할 때 이 정도 팔레트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앞에 시야가 가려져 갖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높은 팔레트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의 거북이 걸음을 가든지 원래는 신호수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앞에서 누군가가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게차를. 이 영업용 지게차다 보면은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제 스스로 방어막을 만들어야 되죠. 그 방어막이 바로 저는 전방 카메라죠. 전방 카메라 지금 이게 이제 그 지난 영상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지금 모니터가 3개밖에 없죠. 물론 가운데 모니터는 4분할이기 때문에 7개의 카메라를 갖고 있지만 현재 그 영상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면서도 효율성이 떨어지죠. 요즘 영상과 비교해보면은 지금 많은 발전을 한 거죠. 자 이게 한 서너 달 전의 영상이죠. 한 석 달 정도 전의 영상일 거예요. 저는 그만큼 자꾸 발전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팔레트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게차 동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죠. 사실 저도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아 이거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게 좀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뭐 더 이상 뭐 올려야 될 것도 없을 때도 있고 너무 많이 같은 게 중복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한데 또 제 지난 동영상 다 찾아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동영상도 그냥 또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팔레트 갖다 놓고 계좌번호 적어드리고 철수를 하면 또 이곳은 입금은 잘 해주시죠. 자 오늘 이마트에서 작업 무사히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 차가 많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이 머리털이 쭈삐쭈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사람이나 또는 그 차량들이 갑자기 나타나 버려요.
자, 제 복장도 지금 완전 한겨울 복장이죠. 자, 수고하세요. 매년 불러주시는 우리 팀장님이시죠. 자, 올 또 추석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 이렇게, 아, 마지막, 여기서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오토바이, 지나가는 차량 조심해서 나가야 돼요. 주차장에서 나갈 때는. 자, 이제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